네, 4인 4색 투자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옛말에 이 떨어지는 칼은 잡지 않는다, 이거 증시격언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 실물 자산 가격이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인가, 이제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 KB국민은행 한남 PB센터의 김현섭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이 상승 출발해서 오늘 이제 131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요즘 환율 관심 가진 자산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자산가들은 환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고요. 원달러 환율도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는 이제 엔화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으십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작년 10월경에 1440원까지 올랐던 그렇죠. 환율이 얼마 6월 중순쯤에 127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320원 정도까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사실 6월 달에 저희 KB증권 환율 전망을 보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고, 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이제 업황이 개선되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4분기 평균 한 1285원 정도까지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 전망까지 일단 더 밑으로 내려갔었으니까 지금은 많이 내려간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환율 예측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기관에서 전망을 환율이 더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하지만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상승을 하고 또 만약에 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 환율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귀신을 못 맞추는 게 환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매년 초에 각 금융기관에서 그 해의 환율 전망을 이제 말하곤 하는데요. 매번 틀리기도 하고 사실 올해도 좀 틀린 것 같긴 합니다. 좀 궁금한 게 최근 이제 원화 대비 엔화 값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이제 엔테크 열풍이 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산가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궁금해요. 되게 반응이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연락을 거의 안 하시던 고객님들도 전화를 주셔서 지금 엔화를 사는 건 어떤지 이렇게 상의를 드리곤 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엔 하던 엔화 환율이 두달 사이에 900원 초반까지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 일본 주식이라든지 경기도 좀 되살아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산가 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환율 전망은 이제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둘째 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원화로 돼 있는 걸더 불안하게 느끼시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통화 분산 차원에서 접근하신 면도 있고요. 또 환차익은 또 비과세가 되는 부분도 큰 장점이긴 합니다. 환차익은 과세가 안 되니까 예. 그 부분이 또 이해가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 엔저가 이보다 더 엔화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강세로 반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많은데요. 예,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환율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시면, 저는 이제 일단 현재의 경제 상황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이고, 일본의 기준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0.1%입니다. 또 미국은 지금 추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은 지금 우리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와 앞으로의 그 금리 전망을 근거로 해서 환율의 이 약세를 좀 엔화 약세를 좀 이야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저금리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일본 엔화 투자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조금 환율은 정말 어렵다 보니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쪽으로 지금 상의드리고 있습니다. 환율 예측은 너무 어려워서요. 정말 오르면 계속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귀신도 모른다는 말씀이 딱 맞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사실 게 아니시라면 목표 환율을 정해놓고 그 환율이 도달하면 이제 매수 매도를 이제 다시 상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때 돼서 이제 다시 상의를 드리곤 있습니다. 지금 자산가 한 분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쯤 돈을 들고 와서 예. 센터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달러를 살까요? 엔화를 살까요? 그럼 뭘 권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귀신도 모르는 게 환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가혹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제 생각은 이제 달러 비중을 좀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반기를 전망할 때는. 왜냐하면 달러는 기본적으로 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 자산이라는 또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달러이기 그렇죠. 때문이고요. 또 지금 현재 달러 정기예금 금리가 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예금보다 더 높네요. 우리나라 원화 정기예금보다도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요. 또 반면에 엔화는 금리도 없고 또 예전에 비하면 안전자산이란 안전자산 통화라는 그런 성격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이제 뭐 환율은 그 정도로 보고요. 그 센터장님 그동안 계속 미국 국채를 주목하셨어요. 환차익 비과세라는 장점에 세금도 절세할 수 있다. 이래서 고객 반응이 좋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좀 다루고 있는 거는 내년 미국 국채 만기가 내년 11월 달로 끝나는 만기가 짧은 국채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환율이 좀 떨어진 걸 활용해서 달러를 좀 사서 그 달러로 미국 국채에 이제 투자가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 11월 달에 만기가 되면 그 원금과 이자가 달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선택해서 원화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달러 그때 자 환율 봐서 뭐 원화로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달러를 그대로 가져가도 되고 맞습니다. 달러 그렇죠. 자산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세후 수익률로 연한4.74% 정도 나옵니다. 이거 세금은 똑같은가요? 원화 예금하고 우리 저 달러 예금도? 예, 그렇습니다. 과표가 잡히는 건 똑같은데요. 세후로 4.74이다 보니까 이제 매우 높은 수익률로 되는 거고 과표 잡히는 게 투자 원금에 한 0.5%밖에 안 잡히는 그럼 왜 겁니다. 그렇습니까? 과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원화 정기예금 1억짜리를 하셔서 연4% 정기예금 가입하시면 400만 원이 과표가 잡히는 반면 이거는 세후 수익률이 4.74%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거의 안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정기예금으로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이 달러 국채는 한 3년 반쯤에 표면금리가 0.75%로 매우 낮을 때 발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 불어치 이 미국 국채를 살때 9,450불 정도를 주게 사게 되고, 그 내년 12월 달 만기가 되면 원금 만 불을 받게 되고 그 차익이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표가 거의 안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던 금리가 이유이고요. 낮을 때산 거니까 예, 발행됐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자산가 분들이 더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예금 금리랑 똑같이 이제 환산해서 이제 비교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15.4%의 이제 세금을 물게 되는데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한5.6% 정기예금 가입한 거랑 똑같은 금리가 계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최고 소득세율이신 분들은 45%에 해당되십니다. 거의 뭐 절반 되지 않습니까, 세금은? 맞습니다. 예. 그러신 분들은 거의 9.38% 정도 외화 정기예금에 가입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국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 상품이고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론상으로는 뭐 그것도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뭐 그거보다 안전한 걸 찾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매각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긴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데, 이거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중간에 매각하더라도 변동성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휴가철에 접어듭니다. 7월, 8월 뭐 보통 본격 휴가철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방역 이 여러 가지 제약들이 풀리고 나서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처음으로 맞는 휴가철이다 보니까 뭐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환전하실 수요가 엄청날 텐데 환전을 가장 싸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환전하실 때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끔씩 저희한테 환전 수수료는 얼마예요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환전할 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비싸게 사고 얼마나 싸게 사는지 그 차. 그 차이를 보통 수수료라고 생각하지 그걸 않습니까? 이제 스프레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스프레드. 별도 수수료는 없는데, 그런데 가장 물론 은행에서 주거래 고객한테는 환율 우대를 많이 해드리긴 그렇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환율 그
스프레드 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인터넷으로 외화 통장을 개설하시고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신다면 은행 입장에서 매매 수수료율의 90% 정도까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은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환율을 보기가 어려운데 내가 원하는 환율을 등록해 놓으면 환율이 그 등록해 놓은 환율까지 도달하면 알림이 가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정말 진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센터장님께서 올 연초에 여기 우리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반도체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정상 투자자가 49인까지로 이제 제한이 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투자 금액이 한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반응이 좋은 그 사모펀드는 자산 운용사가 일정 금액을 같이 투자를 해서 예. 손실을 이제 보전해 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설정이 되고 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10%가 되면 자동 해지가 되고 그 마이너스 10%를 운용사가 이제 보전해 주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선취 수수료 1%랑 또 이 보전해 주는 게 또 과표가 잡히게 됩니다. 예. 그걸 감안하게 되면 손실이 폭이 마이너스 2.4%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 폭은 마이너스 2.4%로 제한이 되는 반면에 내가 버는 수익의 3분의 1은 또 운용사가 가져가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유불리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자산가 입장에서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이 3.8%라고 생각한다면 세후 수익률은 한 1.9%밖에 안 된다고 예. 생각한다면 그거 투자하는 이는 이렇게 마이너스 2.4% 제한이 되고 최근에 또 반도체 업황이 또 바닥치고 올라간다는 전망도 많이 있고 하니 이쪽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는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이직원 또 비과세 투자이기도 또 하시고요. 예.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해볼 만한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종합적으로 이제 자산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하는 분들 단순히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전략 짜는 게 좋을까요? 이제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것도 있고 반면에 이제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그런 분석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낚싯대를 여러 개 설치해 놓은 것처럼 이제 투자 자산을 좀 분산해서 또 투자 자산을 분산해 놓은 곳에서 투자 타이밍까지 좀 분산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좋은 수익률이 나올 확률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보고 막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시면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길게 보시면 좋은 수익률이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분산을 한다면 뭐 주식, 채권, 특히 예. 이제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예.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또 뭐가 오늘 말씀드린 또 환차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동산으로 투자되는 금융상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튼 예. 포트폴리오 잘 짠다는 거 단순히 투자 대상을 분산하는 것뿐이 아니라 시간을 분산하는 것도 예, 타이밍도 분산도 국가를 중요한. 분산하는 거 그다음에 예. 또 어떤 통화를 분산하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두 분 말씀 KB국민은행 김현섭 한남 PB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